테이퍼링 양적 완화에 이런 하기 전에 상당히 많은 미국에서도 항상 미리 얘기가 나왔었고 또 인플레이션이 있기 전에 상당히 대책으로서 발표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테이퍼링한 것 자체가 양적 완화 정책의 규모를 점차 줄여간다는 뜻이죠. 결국에는 시장에 현재 저금리 시대에 있어서 많은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다양한 물가들이 상승을 하고 많은 상승폭을 좀 시장이 많은 상승폭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정부가 개입을 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 조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그로 인해서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서 많은 이런 인플레이션 전에 내릴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을 뿐더러 이 화폐의 가치가 하락할 수밖에 없죠.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린다는 것들 그만큼 화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를 막기 위해서 이러한 금리 인상이랄지 채권 매입을 상당히 줄이면서 금리를 이제 앞으로 상승시키면서 그간 풀었던 돈을 이제 회수하는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앞으로 이러한 테이퍼링에 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도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 기본적으로 미국의 상황을 한번 보신다면은 일단 21년도 5월 달에 테이퍼링에 대해서 언급이 나왔습니다. 테이퍼링이 또 올해 12월 달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선언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작을 알리면서 테이퍼링이 종료가 되고 23년도 만기 자산 재투자가 일어나면서 금리의 본격적인 인상 시장의 방향이 금리의 본격적인 인상을 알리는 그런 시장의 방향으로 변환하게 되는 것들인데 테이퍼링이 선언하고 양적 완화가 종료가 되고 그런 이런 테이퍼링 시기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그런 자금들을 상당히 인수를 하고 많은 것들을 이제는 그 이후에 양적 완화가 종료된 이후에는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후에는 미국 주택 가격 지수가 꾸준히 상승을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덩달아서 기준금리도 이제 어느 정도 계속적으로 상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다가온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는 또 다음 편 봤으면은 일단은 억대 사상 최대 성장을 달성 중이에요. 이 도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많은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죠. 사상 최대 실적들 뭐 이런 것들 지금 경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하지만 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라고 하죠. 있는 자들은 더욱더 많은 수익을 내고 있고 이런 양극화가 계속 심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들은 당군 이래의 최대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지만 실 경기에서는 그렇게 체감이 와닿지 않는 부분들인데 그만큼 앞으로 주택시장 자체에서도 22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이러한 공급 자체가 상당히 줄기 때문에 이러한 주택시장의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과거 역사를 안다면은 굉장히 미국의 첫 금리 인상 후에 이렇게 대응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우리나라의 또 이런 부동산 자체는 주택의 공급과 수요가 현재 상당히 불균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현저한 불균형을 통해서 공급이 적다 보니까 앞으로 23년도, 24년도까지는 안정적인 자산 상승의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또 무주택자들은 아직도 실거주 비과세가 충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산세 감면이랄지 9억 원 이하의 재산세 감면이랄지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체도 12억 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무주택자들도 아직 매수 심리는 유효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렇게 테이퍼링 소식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